스타크래프트 열린 소닉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스베누가 원하는 팀리그 연승전 프로리그 8회차 STX와 CJ의 경기 전태규가 나옵니다. 맏형이거든요, 맏형. 자, 10분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규 선수, 예, 김윤중 선수에게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7시 노란색 프로토스가 김윤중 선수입니다. 김윤중 선수의 진영은 7시고요. 전태규는 빨간색 5시입니다. 빨간색 5시. 예, 저 나이 88년생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 88년생 맞습니다. 캠 좀 내리지마 초콜릿 100개 고마워요. 예, 제가 제대로 못 봤는데 감사합니다. 예, 저 88년생 맞습니다. 아, 장난 맞다니까. 무슨 88년생 아니야. 제 이름이 황효진입니다. 예. 여기 88년생 있죠? 1988년 5월 31일. 예, 88년생. 어, 미스코리가 나오네요, 근데. 황효진이신가 봐. 어, 이분이 황효진이다. 아. 뭐 그 미스코리가 중요한 건 아니죠. 자, 흥해라 스베누. 예, 스카이 감사합니다. 흥해라 스베누. 자, 원게이트 올라가고 있는 예, 빨간색 프로토스가 전태규 선수고요. 7시 노란색 프로토스 김윤중 윤찬이를 방금 전에 잡아내면서 STX가 오늘 CJ를 상대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윤찬이 에이스가 잡혔거든요. 물론 진영아와 노재상이라는 카드가 남아있긴 한데 예, 지금 상황에서 전태규가 정말 한 건 해줘야 됩니다. 전태규 선수 맏형으로서 이럴 때 한 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태규 예,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좋아하던 게이머 중 한 명이었거든요. 안전투수 전태규 세레머니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전태규 선수의 그 긴 얼굴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예. 자, 빨간색 프로토스 전태규 김윤중이 근데 지금 김윤중이 분위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정찰우는 안 따라주고 있습니다. 안 따라주고 있어요. 네, 안 따라주고 있어요 지금. 자, 프로브 올라가고 있는데 프로브 내려오고 있는 김윤중 선수. 자, 전태규와 김윤중 서로 안 맞췄는데 대각 서치예요. 전태규는 김윤중도 뭐 정찰 대각으로 갔다가 다시 오고 있는데 원게이트 사이버레스코어 뭐 두 선수 모두 다 지금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태규가 훨씬 더 빠릅니다. 사이버레스코어는 프로브를 좀 더 찍고 김윤중 선수는 사이버레스코어 이제 올리고 있고 정찰을 하고 있는 김윤중 선수예요. 자, 전태규가 뭔가 그 도박적인 변수라도 전략으로 김윤중 선수를 상대하는 것도 죄송합니다. 말실수했습니다. 전태규가 전략으로 승부하는 것도 차라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전태규 선수 물론 뭐 운영으로서도 김윤중과 할만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전적이 높은 그 김윤중 선수가 사실 지금 또 윤찬이를 잡았고 컨디션상 또 좋아 보이거든요. 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자 네, 여러분 추천 안 누르셨죠? 예,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리그의 후원은 스베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베누는 예, 제가 직접 만든 저희 신발팜 자체 브랜드인데요.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고 스베누를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이버에 스베누를 검색하시면 제가 만든 브랜드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원게이트 로보틱스 올라가고 있는 프로토스 노란색 프로토스가 예, 김윤중 선수입니다. 전태규 선수 투게이트에 사거리 업그레이드까지 올리고 있는 전태규 선수예요. 네, 스베누가 가격대가 39,000원에서 49,000원이고 겨울 상품이 이제 나옵니다. 예, 저희가 스베누 의류까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은 저희가 그 한국에 있는 의류 브랜드를 저희가 인수를 합니다.
한국의 매출이 높은, 굉장히 높은 의류 브랜드를 저희 신발팜이 이제 법인으로 가기 전에 인수를 이제 의류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류 사업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 뭐 많은 그 스베누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러한 게 드라운 4개 나가는데 프로브는 자, 네, 지금 들어가려다 걸린 거예요, 김윤중. 예, 지금 전태규가 투게이트에 자, 드라군들 푸시 가는데 뭐 김윤중은 리버를 준비하고 있고 원게이트에 뽑은 병력이기 때문에 전태규가 노려볼 만한 타이밍인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은 타이밍인데 전태규 선수가 어떻게 지금 컨트롤 싸움이 될 수 있을지 파일럿 미리 치면서 시작고 하는 건 좋습니다, 전태규. 예, 하지만 김윤중이 언덕에서 막고 있고 이렇게 무난하게 리버가 나오면 오히려 역으로 전태규 선수가 견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돼요. 자, 드라군들 계속 찍어내고 있죠. 예,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 매장도 예, 벌써 그 한 달 만에 예, 지금 명동, 서울 명동점까지 확정이 된 상태죠. 예, 서울 명동점, 지금 서울 목동점, 예, 그리고 전라도 남원 총 그 세 개의 가맹점이 지금 그 오픈. 네, 뭐 목동점은 이미 오픈이 됐죠. 네, 오프라인 매장도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 매장도 신발팜이 자, 지금 리버인 거를 눈치를 채고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아, 전태규 선수죠. 전태규 선수 기다리고 있어요, 올 때까지. 셔틀이 지금 예, 리버를 태우고 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셔틀이 무난하게 가거나 또는 이 병력과 함께 지금 그 병력 싸움에서의 셔틀을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은 김윤중 선수가 너무 좋아요. 전태규 선수 리버를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만 김윤중이 어쨌든 먼저 압박을 줄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윤중 입장에서는 자, 빠르게 움직여줘야겠죠. 지금 견제를 할 수 있을 때 전태규 선수도 리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전태규 선수는 여기서 그 셔틀을 한번 진짜 잡는 컨트롤 한번 나와야 됩니다. 자, 셔틀 잡는 컨트롤 한번 나와야 돼요. 나와줘야 되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셔틀 움직입니다. 전태규의 정말 기가 막힌 컨트롤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아, 이거 리버 자, 견제하는데 드라군 한 개씩만 끊으면서 전태규는 시간을 끌어줘야 돼요. 리버 나왔고 자, 지금 셔틀이 없는 상태의 리버는 예, 김윤중 선수가 오히려 리버 활용은 더 좋거든요. 자, 셔틀을 전태규가 진짜 신의 컨트롤로 잡아내면은 분위기 전태규 쪽으로 가요. 예, 역으로 김윤중이 위기의 상황이 오는데 자, 셔틀에 태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셔틀 아이고, 질럿을 어택하고 있는 전태규. 예, 방금 전 셔틀을 어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전태규의 컨트롤이 아쉽네요. 예, 이런 상황이 사실 전태규 선수가 아... CJ의 전태규 예, 맏형으로서 뭔가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 김윤중 선수의 이 완벽한 CG가 나옵니다. 김윤중 선수가 3대1 스코어로 앞서 나가게 하는, 저번 그 1회차에서는 CJ가 이렇게 스코어를 앞두고 있다가 조일장 선수에게 졌었죠. 예, 오늘의 그 STX 아니 분위기 CJ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꽃밭 별풍선 1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